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손 세정제를 마저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기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제품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넣으면, 물론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줄게요. 자,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일단 이미지를 한번 가져올게요. 우리가 지금 이 파랑 색깔 손 세정제를 만든 게 있으니까, 이 파랑 색깔을 한번 가져올게요. 파랑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자, 사진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우리가 크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진으로 작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로 사이즈를 좀 축소시킬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즈 부분에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따줄 예정이고요.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원형을 먼저 일단 한번 그려줄게요. 왜냐면 이 제품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선은 검정 색깔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정을 해줄게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잠금이 걸리고 그림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원형을 잘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 이 맞지 않는 부분 잘 조절해주면서 이어줄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이거를 좀더 빨리 제작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오래 걸리게 시간이 좀 걸리도록 제작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외곽선을 따라서 이 형태를 그대로 따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딱히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든 포토샵이든 이 기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형태를 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아랫부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랑 곡선이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해줘도 이상한 느낌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간단하죠?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거를 펜툴로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 이제 저는 손 세정제라는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뭐 에어팟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가습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제작을 했죠. 이제 이 몸통도 마저 만들어 줄게요. 몸통도 이렇게. 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이 제품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각도를 잡아서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제품을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따주시고, 이 부분도 따줄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이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자,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관을 따줄게요. 이 스티커가 있어야 조금 더 제품이 퀄리티가 생기겠죠? 펜툴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도 곡선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이 약간 어색하죠? 여기가 그냥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삭제해 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진 선이다 하면은 펜 툴에 가셔서 이 플러스로 점을 찍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 없는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필요 없는 부분 딜리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눕기를 완성했고요. 한번 이 뒤에 있는 사진을 제거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사진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된 사진을 옆으로 치워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선택해서 옮겨볼게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지죠. 이 이미지를 적당한 사이즈로 측정해서 넣을게요. 지금 약간 좁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늘려줄게요. 이 정도. 그러면 이 스펙 부분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이 사이즈 부분도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사이즈는 제가 지금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사용할게요. 자,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세로.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자, 우선 선 기능을 사용할게요. 선 도구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까지 선을 그려줍니다. 여기에는 이 왼쪽 위에를 보시면 칠은 색깔이 없고 획은 검정 색깔로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선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높이가 기입이 되었죠. 그다음 이 이제 이거에 대한 폭을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 폭도 그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넓이도 한번 해줄게요.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사이즈를 측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색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거 측정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요런 멘트 넣어주시고, 이 아래에 마지막으로 스펙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스펙 부분을 제작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스펙까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만들어서 넣는 게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제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저 눕기 따는 게 귀찮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을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셨다면 오늘의 강의는 성공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